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전에 트리오폼, 뭐 악마 열매, 덩갈 타란툴라 등등 굉장한 다양한 음식을 먹였었습니다. 음식? 네, 어쨌거나 이 밀웜들은 굉장히 신기한 곤충 중 하나잖아요. 미래식약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갈치를 먹어서 뼈만 남기는 둥, 뭐 전갈을 분해시키는 둥 굉장히 독특한 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옆에 치도 보이는데 아직도 냄새나요. 자, 근데 이 친구를 오늘은 제가 독특하게도 짜잔, 제가 예전에 이 생물을 수입을 해왔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오자마자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냉동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제 골격 구조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서야 공개를 하는데 얼렸다가 녹인 거거든요. 이 친구를 여기 밀웜 친구들에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70만원 주고 입양했던 친구인데 먹이로, 이렇게 밀웜 먹이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골격이 잘 나아졌으면 좋겠고, 몸통 꼬리까지 다 이렇게 살릴 순 없겠지만 머리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벌써 반응 보인다. 참고로 이 뱀은 GTP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종입니다. 나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깔 뱀으로 되는데요.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수입을 해오다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죽어버렸거든요. 얘네가 이제 뱀도 아무래도 잘 먹을 것 같은데 다 먹고 난 후에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우선 이 상태로 한 조금만 더 볼까? 오, 와, 자,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지금 와, 10분 정도밖에 흐르지도 않았는데 얘네가 또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어요. 와, 진짜 뼈가 남았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야, 자, 이 상태로 24시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짜잔! 오! 여기 있다! 와! 자,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자, 역시나 수분이 많은 것들 먹으니까 번디가 된 친구들 굉장히 많네요. 자, 우선은 빼볼게요. 오! 뭐야! 대박! 와, 자,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뱀 이빨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 윤곽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표본 상자에 넣어놔야겠습니다. 와,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직접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표본을 해두면 되겠네요. 이게 밀웜이 예전에 진짜 이런 식으로 표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 진짜 대박이네요. 와, 밀웜이 뱀 껍질부터 해가지고 남김없이 다 먹은 모습이네요. 야,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래턱. 오, 뱀의 아래턱. 이게 많이 늘어나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눈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오늘 밀웜의 먹성, 오늘 뱀까지 먹여보았고요. 자, 어쨌거나 이 친구는 이제 용밀웜, 뱀밀웜입니다. 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요? 많이 써주시면은 그걸 참고해서 다음 영상 밀웜 시리즈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